매일 밤 10시 창보고 요리하고 먹방 요리왕 비룡 반갑지 말입니다. 자, 유튜브는 아프리카모드 모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요리 먹방 바로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저희 요령 비룡 족발집에 앞발 뒷발 먹방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먹으면 안되겠죠. 자, 최근에 유튜브에 시청자분들이 앞발 뒷발에 대한 영상에 대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어 지금 현재도 계속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 앞발 뒷발 구분법의 공개를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하냐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족발집을 대한민국 저만 하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는 제가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족발집 사장님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앞발이면 앞발을 팔면 되고 뒷발이면 뒷발을 팔면 되는데 앞발이 없다고 뒷발을 파는 사람 그거는 불공정하게 장사를 운영하는 업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앞발 뒷발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자,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이 앞에는 앞발 여기 뒷발입니다. 일단 먼저 챕터 1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발과 뒷발 구분법 방송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앞발 뒷발은요 생김새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김새. 네, 알 권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소비자분들은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썰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 앞발이구나 뒷발이구나 하는데요. 자, 일단 인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기 먼저 알려드리면, 네 이거 업로드 유튜브로 다 해드릴 거예요. 먼저 알려드리면. 옛날부터 어르신분들은 이 족발 앞발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움직일 때 앞발을 먼저 움직이고 뒷발은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앞발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앞발이 더 맛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게 앞발인데 자, 저희는 족발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집과 다르게 색깔을 내기 위한 뭐 카라멜 색소나 약간 색깔 이렇게 때깔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는 넣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족발 앞발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발은 요렇게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족발 뒷발 생김새 알려드릴게요. 뒷발은 모양이 정말 달라요. 딱 보이시면 네, 저번에 그 진상 때문에 뭔 고생이냐 진짜 그랬는데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뒷발과 앞발 모양은 정말 현저히 다르죠. 네, 일단 생김새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썰면서 뼈 모양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앞발을 썰었을 때 뼈가 어떻게 나오고 뒷발을 썰었을 때 뼈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족발을 딱 썰어서 족발을 주문해서 딱 가져왔을 때 족발의 뼈 모양만 보고도 앞발 뒷발 구분하실 수 있는 오늘은 소비자분들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루트로 네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앞발을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 자, 일단 뒷발을 두고 자 앞발을 먼저 썰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앞발을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뼈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먼저 앞발은 이렇게 발가락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게 발가락이고 어머님들하고 네, 또 그 임산부분들한테 되게 좋다는 발가락이죠. 자, 그리고 중간 뼈가 있어요. 중간 뼈를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뼈가 생겼고 자, 발가락 뼈를 제가 제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끼발가락 그리고 큰 발가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를 눌러서 제끼게 되면 큰 발가락 두 개가 분해가 돼요. 자, 그럼 큰 발가락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네, 큰 발가락 두 개, 중간 이어주는 뼈 하나, 그리고 새끼 발가락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리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약간 그냥 살 없는 뼈. 이거 어떤 뼈인 줄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자동 초점을 켜야겠다. 네. 이 보시면 어떤 뼈인지 아시죠? 네, 요 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을 이어주는 뼈. 네, 중간을 이어주는 뼈입니다. 중간을 이어주는 뼈. 자, 그리고 앞발, 뒷발은 발가락은 똑같아요. 큰 발가락, 작은 발가락.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개, 중간 이어주는 뼈, 두 개 뼈. 자, 그리고 세운 다음에 뼈를 타고 칼을 내려서 자를 거예요. 네. 자, 뼈를 타고 내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족발 먹을 때 그 동글동글한 살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죄송합니다. 카톡. 제가 급하게 준비하고 오느라고 진동을 못 해놨어요. 자, 그리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이 PC 카톡은 또 누가 켜는 거야. 자, 일단 그리고 반대 뼈를 타고 내렸으면 반대쪽도 뼈를 타고 내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동그란, 여러분 아시죠? 동그란 고기. 네, 동그란 살코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덩어리. 자, 이게 족발의 핵심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핵심 부위. 네, 핵심 부위고. 네. 아, 괜찮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제 여자친구분은, 네, 에스더님 맞아요. 에스더님. 자, 그리고, 옆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썰어서, 자, 반대쪽 썰고, 또 뒤집어서 또 반대쪽 썰면, 자, 이렇게 왕뼈 모양, 아시죠? 왕뼈 모양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뼈는, 앞발에만 들어가 있는 뼈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왕뼈. 왕뼈 모양도 앞발, 뒷발이 모양이 달라요. 자, 왕뼈가 초점을 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시라고 초점을 켜놨는데, 자, 요게 보시면 가장 핵심이에요. 자, 나는 지금 방송 보면서 다른 거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앞발에만 들어가 있는 뼈 모양입니다. 제가 말하기를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퀴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퀴, 네, 보이시죠? 이 뼈가 앞발을 시켰는데 이 뼈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뒷발을 온 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족발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뺏어줬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큰 뼈. 요거 하나가 앞발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뒷발에 대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뒷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은 앞발, 뒷발 중에 어떤 게 비주얼이 좋아 보이세요? 네. 자. 같아요. 자, 뒷발은 앞발처럼 제끼면 안 제껴져요. 네, 안 제껴집니다. 자, 여기를 칼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껴줘야만 이렇게 제껴져요. 제껴주고 자, 중간에 이어주는 뼈. 자, 중간에 이어주는 뼈도 여러분 보시면은 자, 앞발에 들어있던 중간에 이어지는 뼈랑 크기가 달라요. 자, 크기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앞발에 중간에 이어주는 뼈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발에 보면 제일 위에 조그만 뼈가 하나 보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쵸?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보시면 뒤꿈치는 아까랑 앞발과 다르게 바퀴인데 바퀴가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고 훨씬 더 작아요. 사이즈가. 그쵸? 훨씬 더 작습니다. 자, 왕뼈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발, 앞발입니다. 네. 자, 다르죠? 네. 이게 뒷발. 깔끔하게 일자 빠진 게 뒷발. 요렇게 빠진 게 앞발입니다. 자, 앞발 뒷발을 썰었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뒷발은, 자, 보시면, 반은 닭가슴살이에요. 치킨으로 비유해 보도록 할게요. 반은 닭가슴살, 왼쪽은 닭가슴살, 오른쪽은 뭐예요, 여러분? 네, 뭐로, 어느 부위로 할까요? 닭다리살로 할까요?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앞발 살코기 보시면, 앞발은 탱글탱글한 게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쵸? 탱글탱글한 거두 개. 족발은 식으면 고기가 굳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얇게 썰어줘야 나중에 먹었을 때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썰게 되면 입안이 탱탱탱탱해가지고 약간 입안에서 그 노는 그 기분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족발이 식었을 땐 얇게 그리고 좀 약간 따뜻한 족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두툼하게 썰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을 수 있도록 썰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도마가 이 족발 썰는 도마가 아니어서 가정용 도마인데 자딱 차이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자 중간에 살코기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발은 고기를 딱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자, 앞발은 단면 살코기 위에 콜라겐 아, 비계, 그 위에 이렇게 콜라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앞발은 고기를 보시면, 단면에 고기, 살코기 부분을 보시면, 힘줄이 보여요, 힘줄. 되게 부드러워서. 자, 요게 뒷발입니다. 자, 앞발을 시켰는데, 위에 비계하고 콜라겐이 없는, 이 고기가 온다. 그러면 이건 앞발에다가 뒷발을 섞거나, 또는 앞발 대신 뒷발로 속여서 판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쪽으로 향해서 맛있는 고기를 앞으로 놔야겠다. 여러분들 향해서 맛있는 고기를 앞으로 놓고 자, 오늘 족발에 대한 족발 앞발 뒷발 구분법 녹화 끝! 빵야! 샥!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분들 안녕하세요. 매일 밤 10시 장보고 요리하고 먹방 요리왕 비룡. 자, 오늘 먹을 음식은요. 자,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오늘 저희 가게에서 아빨뒷발 가져다가 구분법, 네, 뼈 모양 등등 생김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소비자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빨뒷발 구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발은 조금 더 비싸고 뒷발은 중짜, 앞발을 대짜라고 얘기하고요. 가격은 대부분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앞발 시켰는데 뒷발이 왔다는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겪지 말라고 오늘은 구분법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같이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앞쪽에 보이는 건 앞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국수는 저희 집에 가게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 소스는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자, 오늘 다 먹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구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다 먹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냥 맛있게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원빈 같냐 그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큐뷰 드려야겠다. 자, 오늘은 상추 위에 무쌈에다가, 앞발을 너무 멀리 놨네. 네. 일단 앞발 살코기 부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된장 딱 찍어가지고, 마늘 싹 올려준 다음에, 먹을 줄 알죠? 네. 자, 그다음 무김치 하나. 무김치 두 개. 요거 하다가, 뭐냐, 하나 또 올려주고, 네, 이건 제가 특허낸, 네. 막국수는 아직 불지 않아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가요. 제가 이것도 맨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연구를 했어요. 고객님들한테 배달을 얼마 안에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막 30분 두고 먹어보고, 40분 두고 먹어보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낮아가지고, 막국수, 자, 이렇게 해서, 어깨야, 네. 이렇게 해야 이게 뷰가 잘 나오거든요. 제가 좀 고생하더라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우칠. 저는 뭐 맛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저희 집 거라서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말씀 하실까봐.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막국수 비벼 드시죠. 이거 비빈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뒷발에 둥글둥글한 부분을 먹을게요. 뒷발은 보시면, 마늘하고 해서, 이번에는 깻잎충 분들을 위해서 깻잎을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깻잎 5장, 상추 5장 이렇게 싸드리거든요. 깻잎. 명이 나물. 제가 이 먹는 맛에 삽니다. 용아 왜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제가 앞접시로 쓸게요. 용아 죄송한데 왜 고추가 없냐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고추가 네, 제가
글쎄, 저는 고추가 좀 마늘이 더 좋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는 막국수에다가 족발을 얹힌 다음에 무김치에, 그다음 요 밑에 또 김치가 있거든요, 배추김치. 요거 싹 하고 마늘 올리고. 자, 요거 한번 제가 한 입. 아, 상추가 안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안 사는구나. 자, 요거 한입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머니 여러분 저기 단풍 보러 가셨어요. 이제 설악산에 어제 눈이 왔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은 또 설악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는데? 마지막 단풍 구경하러 가신다 그래서. 아, 저희 마늘 소스 맛있는데 왜 준비 안 했냐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빡하고 못 챙겼어요. 아, 왜냐면 가게가 갔는데 가게가 너무 바빠가지고 되게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직원분들한테. 미안해, 야, 미안해, 이거. 야, 혹시 저 고추 좀 있니? 막 이러면서 막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생방이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네. 이 정도 양이면, 혼자 절대 다못 먹어요. 먹는 분들도 있겠다. 잘 드시는 분들. 오빠 이름 되면 서비스 있냐고. 그러면 제가 약속 하나 하죠.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 제일 많이 오셨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안으로, 다음 주 주말까지, 만약에 뭐 유튜브 시청자예요, 아프리카 시청자예요라고 얘기하시고 시켜 드시면, 그분들한테는 음료수 큰거 하나씩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 안 매워요. 괜찮네요. 이게 막국수는 여러분 절대 가위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위질을 참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여자분들은 이 명이나물에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명이나물에다가. 저희 날치알 주먹밥 하고 있어요. 날치알 주먹밥. 맛있다. 막국수 가위질 안 하는 이유 말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는데 예의가 아니래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살코기 부분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발 이두 점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족발 마진율 이런 것도 내가 조심스러운 거라서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장사가 60, 70%, 60에서 75%라고. 그 로또야풀님 어디 15년 전 얘기를 하시다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랬으면 저 엄청 부자 됐겠는데요, 벌써? 아이고. 족발은 당일 오후 2시 출근해서 삶아요. 자, 이번에는 왕뼈를 한번. 뒷발 왕뼈는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앞발 왕뼈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 왕뼈. 비룡이 형 지금 몇 살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29살이요. 네. 핸드폰 매장, 네, 그 지인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핸드폰 매장은 제가 아예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인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역시 저는 앞발이 저랑 잘 맞네요. 아, 쌈을 안 싸먹게 된다. 이게 쌈을 싸먹으면 그 본연의 맛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쌈 싸먹는 건 원래 상추에 싸먹어야 돼요. 깻잎에 싸먹으면 그 깻잎 향 때문에 그 음식의 맛을 못 느껴가지고, 원래는 깻잎에 싸먹으면 옛날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래요. 깻잎에 싸먹으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근데 그건 다 취향 차이죠, 그쵸? 아, 우리 KK님 안녕하세요. 앞발, 뒷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근데 새우젓은 제가 잘안 찍어 먹어서 차이는, 앞발만 주문을 해갖고 발주를 하면 가격이 틀려져요. 뒷발하고. 근데 만약에 쌍으로 맞춰서 뭐 앞발 하나, 뒷발 하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발가락이, 아니, 그 뭐냐, 들어오는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제 그리고 앞발 자체가 양이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발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님, 안녕하세요. 뒷발은 뻑뻑한 살코기, 앞발은 야들야들한 살코기. 정답입니다. 다리만 아니면 가고 싶은데 적어도 1호는 지내야 된다고 어디 다치셨어요? 와사비 쌈무에다가 탁 해가지고. 졸리다. 근데 비룡형 먹방이니까 참아야지. 와,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그럼 제가 하나 싸드리도록 하죠. 자, 초점 풀어드릴게요.
우리 미나님 조심히 가세요. 우리 이무살님에게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우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아, 우리 모공님 맛난 또거 드시네요.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복스럽게 먹는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사실 이렇게 족발을 안 먹은 지한 이틀 됐나? 근데 이틀 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먹방할 때 족발을 자주 시켜 먹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도 제가 족발집을 하지만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족발은 있는데 막국수가 없으면 저는 잘안 먹게 돼요. 네. 여러분들 막국수의 소중함 여러분도 느끼세요? 저는 막국수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아, 왜 자꾸 씁쓸거리냐고. 요거 소스가 살짝 매콤하거든요. 너무 달달하면 그래서 약간 여기에 제가 해서 약간 좀 맵게 만들어서 막국수를 살짝 매워요. 대답해줘봐, 진짜 7억이냐고 그랬는데. 매출. 네. 네, 유튜브 이전에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아빨뒷발을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시켜 드실 때 아빨뒷발 잘 구분해서 드시라고 일부러 오늘 가져왔어요. 족발을 파는데 막국수랑 같이 안 팔아요? 왜 같이 안 팔지? 왜 자꾸 잘생겨지냐고요? 근데, 아유, 여러분, 잘생겼다뇨. 배달은 저희 배달대행 해요, 배달대행. 그리고 제가 가게 있을 땐 제가 하고, 야식은 족발. 비룡님 배비 하셔야죠 그랬는데 배비하면 유튜브 동시송출 할수 없어갖고 네 배비 신청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배가 족발이라는데도 막국수 대신 주먹밥 주던데요. 배가 족발이요? 왜냐면 그 막국수를 팔아서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국수가 팔아야 좀 남거든요. 제가 방금 이 얘기했다고 내일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가게에다가 막국수 한 번에 10개 주문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진 않겠지? 형 의자 올려주시면 안 돼요? 형이 너무 작아 보여서 보고 싶은데도 잘안 보여요. 약간 디스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네요. 제가 미치겠다.
음식점 차릴 때 제일 힘들었던 거요. 제일 힘들었던 거.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창희님이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비룡이 너무 귀여워. 죄송합니다. 무은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맛난 거 드시네요. 지금 먹은 족발 34,000원. 아, 지금 할인하니까 33,000원. 그리고 28,000원이요.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빵이 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채팅창에 빵이 한 번씩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샥!